북러 정상의 만남이 가시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귀국 직후 국가안보실과 대응회의를 열었습니다. 지난 순방 때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조는 평화를 해친다고 경고했었는데 또 추가 메시지가 나올까요?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아침 6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. 국내 현안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오후에 국가안보실과 별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윤 대통령이 내일 직접 주재할 국무회의나 내부 회의 등을 통해 북러 간 군사협조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한 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시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. 안보라인 개편은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가능성이 큽니다. 신임 국방부 장관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며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교체될 예정입니다.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